자, 우리가 지금 제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계속 지금 이 본문 가지고 같이 하나씩 하나씩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자, 계속 우리 반복합니다. 제사에는 다섯 가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번제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렵지 않으시죠? 번제소제 항상 같이 하라고 했어요. 번제와 소제는 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번제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요. 드리는 방법은 화제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요제, 거제, 전제, 네 가지. 뭐 계속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릴 때 여섯 개의 단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자가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정가한다라고 했죠. 그래, 가죽을 벗긴다. 두 번째가 토막을 내고 각을 뜬다. 내장을 씻는다, 양쪽 다리를 씻는다, 머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드린다. 여섯 개의 단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두 번을 했었습니다. 잡고 가죽을 벗긴다. 옛자를 죽인다라는 거죠. 이제는 개념이 확실히 오죠. 예. 옛사람은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 표현이 좀 그런데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은 옛 육체의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예. 죄에 대해서 죽고 옛 자아가 죽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육. 예.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권리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이제 죄를 정가하고 가죽을 벗기는 이 작업과 같이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개념은 딱 들어오시죠? 이게 빨리빨리 그림으로 혹은 내용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제물로 드려지는 기도를 익숙하게 또 깊이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지난주에 각을 뜬다. 토막을 내고 각을 뜬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목이 굳어져 있는 백성, 그 마음을 잘라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마음을 받는다. 그래서 계속 그때 제가 간증하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정직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할례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고, 또 하나님이 왜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왜죠? 목이 굳은 마음, 목이 굳은 백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옛사람의 굳어져 있는 옛 습관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 각을 떠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내장을 씻어낸다. 사실은 이 내장을 씻어내는 게 제가 이 여섯 가지 단계 중에서
마음속에 제일 많이 와닿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계속했다가 딱 이 본문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다. 너무 중요. 그리고 우리가 이 깊이 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이겁니다. 내 내장을 씻지 않기 때문에. 이 내장을 씻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동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오히려 잘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무엘 선지자도 바른 동기로 선택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이렇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사울 왕이 아직 있지만 몰래 가서 다윗을 기름 붓기 직전의 장강이죠. 아들을 데려오라. 근데 첫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첫째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와, 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첫째 예구나 맞구나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확신이 들은 것 같아요. 거의.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이 지금 뭘 본 거죠? 용모와 키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이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성민이가 혹시 키도 크고 용모도 괜찮고 그런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중심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하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본다. 마음.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무엇이고 그 속에 어떤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그럴 때 엘리압이 뭐라 그러죠? 다윗을 야단쳐요. 큰 형이 야단쳐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네가 옷다 대고 나설라 그래. 이러면서 다윗을 야단쳐요. 그러니까 엘리압에 있는 마음이 계속 그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본 게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 때문에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 그래갖고 자매들이 주로 예쁘게 잘 꾸미지도 않고 내 마음의 중심만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 보지만 형제들은 외모도 본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외모만 보는 형제는 또 껍데기만 보니까 그 껍데기가 늙거나 껍데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속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잘못 본 거죠. 외형만 보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특히 한국 사회는 포장하는 문화, 포장. 네. 진짜 과자나 이런 거 보면요. 요만한 초콜릿 하나인데 그거 포장하고 넣는다고 깍도 만들고 깍을 또 포장하고 그런 깍을 또 다섯 개 넣고 크게 넣어서 또 박스 넣고 그 박스를 또 포장하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냥 포장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알맹이 몇 개 없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문화가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재단 하면 성경을 자꾸 읽으면 뭐가 판단이 돼요? 내 마음에 거짓되어진 생각들, 잘못되어진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동이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말씀을 몰랐을 땐 이게 굳이 뭐 큰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내가 뭐 이 정도 뭐 괜찮지 않아? 라고 했던 건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너무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자꾸 들어와요. 또 마음의 뜻.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숨은 동기, 마음속에 깊이 있는 동기, 자기도 자기를 모르게 이렇게 최면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굳어 있어도 마음의 생각을 대부분 알아요. 그 안에 정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걸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속여서 가면을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물어보면요. 진짜 자기의 뭘 갖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진짜 대학 2학년 때 저희 모교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신앙에 가장 회의가 있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같이 전도사하는 형님 계셨는데 그 이름도 비슷해요. 그분이 이경진 전도사였어요. 저는 이득진 전도사라고 했어요. 형제냐 그랬는데 둘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전도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님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아주 기적적으로 만나갖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로 되고 저는 이제 뭐 그 교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다녀갖고 모교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그 형님은 워낙 이게 체험이 있으니까 확고하네요. 확실하다요. 내가 계속 따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진짜. 전도사인데. 안 믿어진다, 그냥.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그 다음 주일날 또 유초등부 전사였는데, 그때는. 아, 제가 중고등부였구나. 그 형님이 이제 유초등부였고. 중고등부 전도 설교할 때는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진짜 어느 날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속에서 너는 믿냐? 이게,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또 가면서, 나 전도사 못하겠다. 왜 그러냐고 또 막 위로해줘요. 그러면 또 그 위로받는 게 또 좋아. 그러면 또 괜히, 힘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속에서요. 너는 믿냐? 이게, 이렇게. 근데 말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이 속에서는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는 게 내가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그만둘까. 얘도 그만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군대를 가야겠다. 군대가 도피처였죠. 마음의 뜻과 생각을 자꾸 드러내세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내 마음의 중심이 이게 말씀이 아니네 라고 했을 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4절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 예수님이 시므온 우리 그때 아들 시므온한테 들었던 기억나시나요? 메시아를 네가 볼 거다. 보기 전에 안 죽을 것이다. 그래갖고 70인경을 이게 번역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200몇 년을 살면서 계속 메시아가 오는 걸 보기를 기다렸던. 근데 메시아가 어린 아이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라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찔러. 아니 성경이 이러니 예수를 어린 아이 그 메시아를 봤으면 오 할렐루야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이러면서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 특히 누구를 드러내요? 바리새인, 종교인들. 예수님이 욕을 바가지로 하시죠. 욕을 너무 세련되게 했어요. 제가 욕을 배워본 적이 없어갖고요. 예수님의 욕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회칠한 무덤 막. 약간 우리보다 심한 것 같아요. 이 죽일놈아, 우리 죽을놈아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죽여갖고 장사질해서 회칠한 무덤이 수준이 굉장히 있어요. 이게 잘 들어보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존경했어요. 믿음의 사람이고 종교적 지도자라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찔리니까 그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하고 결국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내 안에서 이게요, 우리가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을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 중심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진짜, 뭐 누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이 더러워진 죄의 마음을 무슨 빨래비누가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무슨 세제가. 어떤 세제를 쓰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까?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옛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요 우리가 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의 이 내장을 누가 씻어야 된다고요? 내가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세요. 이거 진짜 드라마틱한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우리 지난번 4장을 깊이 못 봤는데 4장 한번 6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배경은 잘 아시죠? 4장 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기도 했다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네. 그 안에 마음의 중심에 저 니느웨 성 사람들,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국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보면서 화가 더 났어요. 네, 이러실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들이 용서를, 그들이 회개를 조금만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냐.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진짜.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많이 하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막 하나님께 막 답답 대들면서 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이런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바쁘세요.
큰 물고기도 준비했다가 오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방넝쿨을 예비하사.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방넝쿨을 예비했어요. 잎사귀가 큰 그런 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서 그늘 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그걸로 인해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벌레를 예비해요. 벌레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갈아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어요. 하나님 진짜 바쁘세요. 방넝쿨도 준비해야지, 벌레도 준비해놔야지, 뜨거운 바람도 준비해놔야지. 우리는 아, 마음을 확 바꾸면 되지. 그게 바꾸는 게요, 내가 죄인인 내가 해야 되죠. 하나님 그걸 바꿀 수 있는 여지,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좀 시원하니까 요나가 그냥 그걸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갈라가 먹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8절 하반절에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길, 또 이제 뜨겁다고 또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주님 날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요나 선지자 진짜 요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정말 막가야 막가. 막가요. 정말 내가 성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 특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하룻밤에 자라서 하룻밤에 없어진 이 방넝쿨 잎사귀 한 장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는 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12만 명, 12만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육축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아끼는 것을 아끼는 내가 어찌 합당하지 않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요나는 이러고 끝나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마음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나가 아마도 다혈질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혈질이면 또 이럴 때 확 꼬꾸라지죠. 주님 내 오장육부를 다 씻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숨은 동기에 있는 잘못되어진 마음을 우리가 꺼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놓고 이거를 내가 씻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자꾸 그게 드러나요. 드러날 때 우리는 그걸 숨기려고 막 노력하고 가면 쓰고 아닌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면 내 굳은 마음만 더 딱딱해져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에 바르게 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계속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타당하냐는 거예요. 정말 타당하냐. 우린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만 경험해 보고 조금만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데 진짜 안 들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저의 경험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1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한두 번 다닌 게 아니라 학기 내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면서 개척을 하고 했으니까 감신과 뭐 성결교, 기성, 예성, 이런 데 많이 다녔잖아요. 진짜 저는 진짜 총신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자기네가 다 최고예요. 와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이단 수준으로 배웠던
기하성, 여의도 선보험 쪽에 한세대랑 대조동에 있는 처음에 시작할 거기도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단에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좀 겸손하겠지 이럴 줄 알았더니 가서 딱 물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다는 거야. 고마 씨알도 안 맥혀요, 거기는. 진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최고야. 그 최고라는 틀을 절대 깨지 않아요. 몇몇 사람과 좀 얘기해보고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봐도 아, 이게 어떻게 끄니? 라고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 가요. 안산에 성시아 모임 하면서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모임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다들 내가 안산에서 30년째 목회합니다. 27년째 합니다. 25년째 합니다. 이러신 분들이 모여있어요. 그래갖고 각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딱 그 교회 가서 딱 만나서 이제 아침 모임 하려면 내가 25년 목회 만에 이 교회 처음 와봅니다. 옆에 교회를 가보질 않아요. 얘기만 듣지 가보질 않아요. 이게 무슨 라이벌도 이런 라이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긴장선이라는 건요 진짜 많아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는지를 이 벽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세상에서 틀리면 좀 틀렸다 그러는데요. 이 기독교계 안에서 한번 잘못됐다 그러면요. 이단 소리 들리면 사탄이 돼버려요. 이게 보통 살벌한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은요, 특히 더해요. 한국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옛날에 좋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성경을 자꾸 보니까 솔로몬이 결국 나라를 두 쪽 냈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잠언을 써요.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어라. 지혜를 구하라.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런 솔로몬의 말 안 들어요. 찢어버렸지. 말년이 그렇게 엉망으로 갔으면 이 인간 없애야 돼. 그래갖고 아예 쫙 찢어갖고 버리지 그 잠언을 쓰질 않을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왜냐하면 이게 사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 마음을 계속 심은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배격하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알게 해요. 그럴 때 아 이게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를 씻어내야 돼요. 언제까지 씻어요? 깨끗해질 때까지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 씻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웬만해서 마음을 안 바꿔요. 진짜 마음을. 사람의 마음은 진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씻기를 원하세요. 그거 씻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솔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교회 다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 교회 안 나가면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밥 안 줘 이래가면서 교회를 억지로 나가게 했거든. 내가 사춘기가 되고 대학 딱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질문을 하죠. 교회 왜 안 나가냐 그러면 딱 물어요. 교회 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대답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대답할 말을 생각을 안 해놓는 거예요. 대답,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말 대꾸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말 안 들어. 너 밥 안 줘? 막, 이제, 그 때문에 협박,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그러면 그 질문을 갖고 답을 하려면, 내가 솔직히 나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그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 문화 속에서는 거의 묻지 않고 듣지 않는, 대답 안 해주는, 이런 게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딱 잘못하면 말 대답한다 그리고, 그렇게 막 야단치다 보니까, 정말 발전돼야 될 것이 발전이 안 돼요. 어쨌든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 막 개혁, 좋은 거 다 붙였어요. 청교도에, 개혁주의에, 보음주의에, 보수주의에, 어마어마한 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꽃꽂이 신학이라고 그랬죠. 우리 어느 신대원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꽃꽂이 신학이라고요. 좋은 꽃을 다 꽂아다가, 꺾어다가 다 꽂아놨어요. 막 화려하게 펴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1800년도 초반이에요. 2000년 지났어요. 아, 200년 지났어요. 근데 그 200년 전 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날마다 개혁한다 해서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면 200년 전 거 지금 당연히 개혁할 거 많죠. 그러면 지금 개혁주의를 개혁해야 될 상황인데, 개혁주의를 개혁하자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에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아주 난리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가정사역에 유명한 송기런 목사님이 한국의 한국 기독교의 5대 적, 적폐, 이래갖고 다섯 가지 얘기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다섯 개 다 들어가 있어. 이, 뭐야, 이 자막 뜨는 거. 아, 자막 뜨는 거. 드럼이 적폐고, 또 뭐가 적폐더라? 다섯 가지. 자기가 욕먹을 각오하고, 물매 맞을 각오하고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인가 그제 사과 또 문장을 또 올렸어요. 자기가 다른 거와 틀린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그렇게 강의 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걸 놓쳐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있고 그래서 드럼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가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이 접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드럼이 적폐입니까? 요즘 유행어 적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봐야 됩니다. 어떠한 한 형태, 어떠한 한 모습, 이것만이 옳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경우 있다고 봐요. 드럼이나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얼마든지 나 드럼 잘 쳐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러나 드럼이 잡혀고 그것이 잡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는 그런 거 없나요? 성가대는 나 노래 잘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는 걸로 하려는 그런 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래 잘하냐 못하냐 잘 치냐 못 치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중심을 본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있는지 아니면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들도 인간들도 영적인 센스가 다 있어서 이런 걸 웬만하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의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성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계속 내 내장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내장을 씻어내. 그럼 마음의 잘못된 동기를 바꿔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부 자녀들, 형제들이 마음의 변화를 해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승승장구해서 한 번 재수도 안 해보고 한 번 떨어져 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늘 지가 옳은 줄 알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아, 내 인생에 이렇게 실수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줄 아는 내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 사회가요, 그것과는 저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고 마음의 내장을, 마음의 동기를 씻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씻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봅시다. 시편 24편 3절이요.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경배함으로 듣고 준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순전한 동기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이게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희한하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아, 이거 아줌마들하고 모임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한마디 했는데 꼭, 나중에 이렇게 하면 꼭 반대로 얘기해.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그것도 다 듣는 게 아니라 한 부분 듣고 앞하고 뒤를 자기가 붙이는데 나중에 반대로 붙여. 네. 왜요? 마음의 청결함. 차라리 물어보면 되는데 꼭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또 맞대.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럴 땐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게 뭐 이렇게 창피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듣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아무리 해도 아, 난 모르겠어. 나 그 나는 나와 상관없으면 난 안 들어야 돼. 난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들린다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은 지금 딴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뭐 어떤 걸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기도 제단 하면서 계속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할 것들이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8절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이요.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요. 디모데서 1장 5절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 아멘. 그래서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와 같이 모임을 해야 돼. 그런 공동체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 제가 가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온 자매가 있었는데 캐톨릭 순교하려고 했다가 들어왔던 자매. 하나님을 대학 2학년 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가는데요. 이 자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마음이 깨끗했어요. 고난은 되게 많았는데 마음은 진짜 깨끗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기 초가 되면 학생, 이렇게 후배들이 묻잖아요. 언니, 어떤 수업 들어야 돼? 그러면 찍어줘요. 이 교수님 수업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다는 기준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틀려.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언니 어떤 수업 들어야 돼? 그러면 질문이 뭐죠? 학점 잘 주는 교수가 누구예요? 이 질문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자매는 마음이 너무 깨끗해서 그 강의를 들면 정말 자기가 속 사람이 성장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숙제가 많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교수를 진짜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학점만 띡띡 많이 주고 이런 교수들은 잘 줘. 이런 교수는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게 좋다고 이 교수는 좋다 그랬는데 왜 이게 과제도 많고 힘든 거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잖아. 이러면 나중에 서로 이게 얘기가 안 돼. 얘기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기준에서 꺾아 듣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청결한 여러분 이게 이런 공동체 만드는 게 힘든 거라고.
쉽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성경 읽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만들기까지 우리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한 거 아세요? 처음에 제가 대만 갔다 와서 10장 읽읍시다 그랬고 10장 읽다가 석 달 만에 포기하고 아무도 안 읽고 보니까 혼자 10장 읽읍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한 장씩 읽읍시다 그랬고 한 장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6개월 동안 한 장씩 읽다가 두 장씩 읽다가 석 장씩 읽다가 그래갖고 다시 올라온 거 아세요? 예. 하루아침에 읽자 그래서 갑자기 팍 되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좀 읽는 분위기가 된 거죠. 안 읽으면 약간 불안한 분위기인가요? 아닌가요? 안 읽어도 속여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청결한 마음으로 그 기준, 그 수준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이게 공동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요. 얼마 전에 뭐 아주 좀 젊은 애들 데이트하면서 1박 2일 여행 가는 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갖고 표가 붙었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20대 초반이요. 결혼할 생각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20대 초반인데 데이트하면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이걸 찬성인가 반대인가 우리도 해볼까요? 재밌네 이거. 깜짝 놀랄걸요. 깜짝 놀랄걸. 우리 청년들만 해볼까요? 생각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네.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게 그냥 구태의연한 구약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 22절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선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께 나아가자. 아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 물두멍 기도할 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제가 대학부 할 때 유명했어요. 이성교제 못하게 맞고, 하는 애 떨어뜨리고 헤어지게 만들고 유명했어요. 그런데 하는 애들은 또 해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한번 했던 애들은, 늘 했던 애가 또 하지, 안 한 애는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기준을 세워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을 여기도 못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중간을 세우면요. 이 높은 기준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야 돼요.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쪽에 있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가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말 결혼할 때 온전, 그래서 지난번까지 매번 절기되면 찾아왔던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첫 번째 첫사랑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키스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응답됐어요. 그 주례를 제가 쓰고 그래서 이야기를 아예 당당하게 하고 얼마나 제가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났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첫사랑을 만나는 게 좋겠어요? 이게 구태의연한 생각인가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나본 경험이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건 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왕 하나님께 기도할 거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하는 것이 낫지 무슨 연애 경험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거를 난리를 치냐고요. 그걸 아예 떠버리고 얘기하고 세상에 그냥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갖고 사람의 호기심이, 호기심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부분에 좀 구태의연한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방송국적이라면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 완전 폐지예요. 쓸데없는 호기심만 만들어 놓지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공영방송에서 전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젠 기준을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싹 없애놓고요. 이제는 아예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조차를 갖질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을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로 누구도 날 못 꺾어. 이게 자랑인 사람이 참 많아요. 평생 내 고집은 아무도 못 꺾었어. 이거예요. 목이 고다 있는 거죠. 너무 보기, 속된 말로 기부스를 너무 많이 해서 언젠간 기부스가 부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할 때, 이게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아데프 신부님의 보혈 기도와 우리가 지금 이 내면에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맞잖아요. 아주 너무 더 깊이 풀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쓴 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제거되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쓴 뿌리가 내 안에 갖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쓴맛만 내요. 그거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제거돼야 돼요. 또 시작. 교만과 원수를 대적하지 못함이 제거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제거돼야 돼요. 또 시작. 밀과 포도주 창고, 향료와 무기 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양식이 풍성해요. 내 마음에 향료와 무기 창고가 지어져서 그것으로 풍성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다 깜짝 놀랐어요. 딱 저기 앉아계신 분인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제 바로 위에 대표 간사님인데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설교하다 말고 딱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눈을 한번 비비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제가 약간 떨리면서 약간 이 선배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갑자기 쑥스러워지면서 아 이걸 어떻게 되나 막 약간 더듬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한 30년, 20년 전에 만났던 분이니까 그분도 목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초창기 개척할 때 한 번 왔었는데요. 그리고 6년 만에 오셨어요. 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제 설교한 게 있어갖고 이석진 목사 설교했네? 어떻게 하지 요즘에? 봐자. 이거 봤더니 너무 옛날과는 다르게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뭔가 도를 깨달은 두에 만들어 설교를 하겠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또 부담이 돼갖고 그냥 그동안 나온 책과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드렸죠.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막 또 지치더라고요. 한 시간 설명해 주다 보니까. 제 안에 향유와 무기창고들이 많아갖고요. 보혈 기도 설명해 주고, 기도재단 설명해 주고, 또 막 이거 설명해 주고, 트랜스포메이션 설명해 줬더니 나중에 이분이 헷갈려갖고, 막 아데프 신부님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 국가 번영을 위해서 보혈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좀 근데 이제 정말 굉장히 우리 안에도 많은 창고가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뭐를 무슨 무기를 꺼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때는 보혈 기도. 아 이때는 예수 기도. 아 이때는 말씀 기도. 아 이때는 제사한 기도.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차 있는 창고들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막 쓴뿌리와 하늘을 잃고 막 저 내가 원수를 갚아버려야 말 거야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넘 풍성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책 다 했고 한 열 몇 권을 그냥 다 드렸어요. 가져가요.
우리는 뭐 책 주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한번 연구해 보리라 그러고 가셨어요. 걱정과 얽매임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걱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염려, 얽매임으로부터 정결. 우리가 얽매이는 게 뭔지를 하나님 자꾸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드러내시고요. 또 시작. 편견과 야망들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나도 모르게 세워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이. 희한해요. 이게 종교적 야망이 더 무서운 게 처음엔 주를 위해서 시작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발이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점점 굳어져요. 왜곡돼요. 그러면 마음의 동기를 다시 점검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가서 그 부분도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전통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말리는 거죠. 시작.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정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 약 70%는 이 점액질이에요. 어느 배드분 그래요. 어느 국민이든지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불안함을 자기가 해소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에서 뭔가 대안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 차원의 대안이 아니고 신뢰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인간적 대안을 세우다가 바벨탑을 세워요. 그 다음에요, 시작. 모함과 의문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그런가라고 하면 계속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진짜로요. 하나님께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계시가 말씀 가운데 근거해서 그리고 이 계시가 내 안에 충분히 인격적으로 담아질 때까지 그걸 갖고 내 안에 내 걸로 소화하고 만들어내면서 가야 된다고요. 시작. 영의 다양한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지어질 것입니다. 영의 다양한 음식들이요. 그래서 진짜 어떨 때 하나님의 치유케 마음의 굳은 마음을 고치시면 치유케 원하시면 또 치유의 마음 또 나누기도 하시고 제가 1층에 음악을 틀 수 있도록 저기 해놨어요. 음악하시 제 집에 있는 CD를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도 옛날 CD 있으면 갖다 놓으시라고 얘기하면 버리기 직전에 그거 다 갖다 놓을 줄 알겠는데 요즘 CD 안 듣고 다 MP3 시대니까 음악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음악이 주는 유익이요. 아침에 저는 딱 들으면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음악 틀어요. 그러면 그 음악이 주는 마음의 풍성함이 있어요. 음악을 딱 틀어놓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들고 앉아서 밖을 딱 보면서 있으면 마음에 힘이 싹 쏟아요. 기도 제단만 해서 쏟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통해서도 마음이 리플레시가 돼요. 창고에 상을 쌓는다고요. 시작.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또요, 시작.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보배들로 채워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시려고 이미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또 시작. 내게 윗샘과 아랫샘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윗샘, 위에 있는 샘과 아랫샘. 여러분 그 홍수 때도 위에 있는 샘과 아랫샘이 둘 다 터졌다 그러지. 이 천지의 창조 원리와 우리 몸에 있는 이 상복부와 하복부에 있는 이것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시작. 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요. 말하려니 쑥스럽네. 아데프 신부님의 20분의 1만큼만 쫓아가게 됐어요. 제가 만나면요,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지난번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다. 전부 그러지. 나 그 인간 다시는 안 만날래.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어떻게 하시길래 그게 되지?
그거를 만났던 분들을 제가 다시 만나지, 삼자 입장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다, 한국 언제 오신대요?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다 이래요. 한국 오시면 나 도망갈래?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에 그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저런 분 내가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러실 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의 마음에서요, 그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서 그 안에 갖는 기쁨, 즐거움들이 누려져요. 말이 길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만났던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거꾸로 전 또 이 수직가잖아요. 제 특기는. 만나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물어봐요, 또. 들은 얘기하고. 또 어떤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또 들어보고. 그러면요. 보면 별로 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짤막짤막한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자기의 생애를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그럼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분 만나는 것도 내 마음의 소원일 수 있겠지만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주인공 되면 안 돼요? 그런 소원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내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변에 만난 사람들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 깊이 있는 생수를 맛보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 내장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 제물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장도 태워드리는데 이걸 그냥 태워 깨끗이 씻어서 바른 동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거 갖고 기도했어요. 요나서 4장 1절, 11절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해진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 잎사귀 한 장도 하루에 있다가 하루에 없어진 이 박넝쿨 잎사귀 한 장, 이것도 아꼈건을 하물며 내가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설득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거 갖고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비율로 볼 때 4분의 1이에요. 아니면 5분의 1. 북한이 지금 2천만 명이라 그러면 2,300이라고 얘기하는데 2천만 명으로 치었을 때 5분의 1이면 10분의 1은 200만 명이고요. 5분의 1이면 400만 명이에요. 그 400만 명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나 또 다른 나라나 여러 가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민족적 관심 때문에 주님 멸하지 않으려면 날 죽이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저 일본을 멸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 원한다면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들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런 마음들 씻어내라는 거예요. 거짓되어진 이론들 다시 지금 너무나도 포장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 안에 실제를 놓쳐버려진 세대.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오히려 전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가 있으면 돼요. 포장에 너무 진저리가 난 거죠. 포장해서 이게 진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가 아닌데 진짜를 찾아요. 근데 진짜가 있는 곳에, 진짜 생명이 있는 곳에, 진짜 길이 있는 곳에, 진짜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적어본 거죠. 요나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씻기 원하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게 제가 보기엔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느낌이에요. 요나의 그 완악하고 요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다듬으시면서 본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본인 안에 있는 것들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헨리 나윈의 책 제목이잖아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 뭐 하셨어요? 막 따지고 있을 때 주님이 아무 얘기 없이 그가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본인의 붕대를 풀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큰 상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은 더 큰 상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작업을요, 우리가 기도의 제단 가운데 제물을 드릴 때, 말씀이 내 안에 부닥쳐 왔을 때 내가 씨름하며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인해서 놀라고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정결하게 씻겨야 됩니다. 이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거 가장, 왜요?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거하는 처소, 교회, 성전, 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붓기 원해서 그곳에 더러워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세상의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마음 혹은 육의 생각을 쫓아갔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세요. 내가 씻어야 돼요. 이 시간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요 본문 갖고 기도합시다. 아까 있었던 그 본문이,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듯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본문 가지고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내 자신의 마음에 숨은 동기들을 씻어내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